드릴 것은 글록 21이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다가 이거 레버가 있는 거 보니까 오토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구성품이 총집하고 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총입니다. 아, 이것은 제 것은 아니고 오랜만에 위탁 리뷰를 해봅니다. 예, 제 것은 아니고 빌렸어요. 자, 탄 하나 잃어버렸는데 네, 일단 그렇고요. 자, 구성품 살펴봅시다. 탄이 들어가는 통이고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뭐 그냥 더미탄 같은 거죠. 9mm가 크기가 이 정도 되나 보네요. 이보다 더 클 것 같은데 작나? 네, 일단 9발이 들어있고 총집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안 좋네요. 이거 넣었다가 뺐다 하면 여기 이렇게 긁힙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안 집어넣으려고 생각 중이네요. 일단 이런 거 뭐 단열집 총 홀스터라 그럽니까? 별로 안 좋은데 제 생각에는. 아무튼 예, 이게 있고 종이 여기 있습니다. 이 무동력 총이에요. 무동력 총. 아, 아마 광고 같은 데서 한두 번 보셨을 텐데 이게 도색이 좀 잘 돼 있고 이 다 도색돼 있는 거네요. 보니까 도색이 약간 까진 게 보이시죠? 여기 도색 조금 까졌는데 네. 아무튼 예, 이게 젠3인가요? 여기 들어가 있고 고무 그립 있는 게 여기 돼 있는 게 젠3로 알고 있는데 그 모양을 하프 그립 모양을 하고 있네요. 스토퍼 작동하고 안전장치 이거는 덤입니다. 스토퍼는 작동해요.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는 작동 방식이 얘를 당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움직이고 이거를 움직일 때 안쪽에서 뭐 스프링이나 고무 같은 게 튕겨져서 작동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안전장치가 아니고 이게 스토퍼가 작동하네요. 자, 쏘고 쏴볼게요. 아, 이렇게 작동하고 이게 스토퍼도 똑같이 이게 올라가면 뭔가 걸려가지고 여기에 스토퍼를 밀어줘서 걸리는 그런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탄창도 뭐 실탄창처럼 돼 있고 무동력 그냥 뭐 재미로 쏘는 그런 총이죠. 네, 이렇게 안전장치가 아니고 이게 스토퍼가 작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 외관이 생각보다 좋아요. 진짜 모양이나 이런 느낌은 제가 뭐 마루이 글록 말고 하여튼 예 가스건 류를 몇 개는 만져봤는데 마루이 글록 류도 뭐 하부 그립이 워낙 예뻐가지고 좋은데 이 그립감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뭐 트리거 세프티는 삭제되어 있네요. 그래도 뭐 괜찮고 색깔도 이거 핑크색인가? 뭐 다른 색깔도 좀 나오던데 뭐 하여튼 싸고 좋습니다. 그냥 토이스럽고 가지고 놀만큼 괜찮다. 가지고 놀만하다. 물론 얘는 탄이 나가는 게 아니고 무동력 권총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하부는 통짜로 돼 있고 상부는 이렇게 모노카 방식으로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네요. 여기 핀을 뽑으면 아마 구조가 분해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자 이렇게 걸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냥 탄피가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슉 비어 있죠.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이렇게 슬라이드가 움직이면서 실제 총 나가듯이 이렇게 탄피가 도로로 날아간다는 거죠. 네, 이제 이거를 자 준비를 해가지고 쏘는 걸 좀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쏘는 걸 여러 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재밌는 자 탄을 집어넣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밀어줘야 되네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뒤에만 잡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네, 완료됐죠. 이 상태에서 네, 들어갔어요. 자, 이제 로드가 됐습니다. 쏘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죠. 네, 탄이 튀어도 괜찮은지 한번 쏴볼게요. 하나 꼈네. 작동이 좀 원활하지 않은데 한 번 더. 근데 이렇게 탄을 한 발 한 발 넣는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좀 가지고 놀만한 것 같습니다. 이거 가격이 얼마 싸요? 이게 한 15,000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냥 재미삼아 한번 가지고 놀만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탄피가 배출되는 거기에다가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스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충전할 필요도 없고 물론 BB가 나가지는 않지만은 탄이 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 탄피만 나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 준비됐고. 아. 자, 싸볼게요. 아. 뭔가 좀 뿌듯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괜찮은데. 자, 슬라이드 전진. 뭐 소리는 스프링 소리 같은 게 띵띵띵 이렇게 나도 뭐 외관 모양 뭐 잡았을 때 느낌 괜찮네요. 이거 되게 추천할 만한 물건입니다. 예쁘네요. 좋습니다. 물론 뭐 싸니까 예, 싸니까 뭐 그렇게 막 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되게 뭐 재밌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